환경부는 월성원전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 발생률이 전국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민관협의회는 환경부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치를 비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환경부가 원전에서 10km 떨어진 지역의 암 발생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를 전국 수치와는 비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결과 원전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반경 10에서 20km 사이 주민들보다 44%, 전국 수치와 비교하면 13%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떨어진 거리별로 분석해 달라는 것은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. 주민 염색체 검사에 대한 비판도 약 한 650mg, 나가사키 핵 분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몸에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